다시 안양입니다. 오늘 안양 KGC와 서울 SK의 맞대결, 현재까지는 47대 28로 19점 안양 KGC가 크게 앞서 있는데요. 오늘 리바운드의 싸움도 이 안양 KGC가 압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곽의 적중률도 적중도도 앞서면서 고른 선수들이 지금 석점을 터뜨렸어요. 모두 4명의 선수가 석점을 터뜨렸는데 그중 변준영이 3개 던져서 3개 모두 적중시켰습니다. 네. 출발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사실 스텝백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죠.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네, 달고 떴는데. 예. 그러면서 양희종. 뭐 양희종을 비롯해서 에드워즈, 박형철까지 다들 또 석점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에드워즈 석점. 자, 경기당 한 10개 정도를 사실 석점을 꽂고 있는데 오늘 전반에만 6개의 적중을 시켰습니다. 네. 3점 슛이 18점이죠. 그렇죠. 박형철도 오늘 석점 하나 포함해서 5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SK의 10개 중 1개의 성공과는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아, 필드골 성공률도 역시 KGC가 확실히 앞서 있고요. 네. SK는 저 석점슛 적중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필드골까지 같이 지금 더불어서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원혁 선수의 3점도 한 방밖에 없죠. 예. SK의 답답한 외곽포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외곽이 좀 안 터지긴 안 터져요. 네. 네, 이런 게 문경 감독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변기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올라와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변기훈 선수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손트리라든가 이런 선수를 영입했을 때 그러한 타 외국인 선수처럼 석점을 깨끗하게 넣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아, 이 석점도 안 들어가고 오늘 손튼 단 2득점에 그쳐있고요. 11분 41초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네. 김선영은 오늘 무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스가 일단 데뷔전은 15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리바운드도 7개. 서머스 선수가 득점력을 이제 발휘를 하고 있죠. 외곽에서의 예. 좀 보완해서 넣어줘야 될 선수인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조금 두 번째 경기지만 최준영 선수가 좀 득점력에 자세를 해줘야 되겠죠. 네. 3쿼터는요. 손톤이 출발하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선수 최부경, 썸머스, 최원영, 최부경이 뛰고 있는 서울 SK, 안양 KGC, 박지훈, 양희정, 김승원, 페리, 에드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 에드워즈, 좌중간쪽, 선수가 매치업, 타고 듭니다. 속도 밀다가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에드워즈 트래블링. KGC는 수비를 3쿼터 들어와서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맨투맨으로 바꿨군요. 최원혁 안쪽 투 최준용 양희정을 밀어보려다가 쉽게 밀지 않고 김승원의 스틸입니다. 양희정 흘렸고 다시 한번 이번에 손트리 잡습니다. 네. 김승원 선수가 살린 거를 양희정 선수가 실책이에요. 최부경 반대쪽 매치 늦었는데요. 아 이런 게 SK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다시 잡아서 들어갈 때 또 가져갑니다. 이번엔 테리의 스틸. 그리고 김승원이 가져갔습니다. 네. 김승원. 자신감이 있어야지 패스하라고 손까지 올리는 여유가 있는 김승원이에요. 네. 몸을 많이 굴렸거든요. 그렇군요. 몸싸움을 위해서 몸을 많이 굴렸는데 지금 몸싸움에 지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냥 넘어졌어요. 1초 남았고. 자, 오버타임이죠. 아 지금은 근데 왼쪽에 박준 선수 무릎 쪽에 콩 하면서 떨어졌고요. 네. KGC는 이제 그 3쿼터가 중요해요. 계속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면 여기서 이제 미끄러졌죠. 예. 자 지금 박준 선수가 일단 100% 회복이 되지 않자 일단 박형철로 교체를 해줬고요. 박형철로 교체가 됐습니다. KGC가 분위기를 계속 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수비에서 좀 더 적극성. 반면에 SK는 스크린을 좀 많이 이용해야 돼요. 네. 헐렁 뺏겼어요. 네. 계속 뺏깁니다. 양희종 밀고 들어가 골밑에 패스 김승원 득점.
양희종의 어시스트 그리고 김승원의 마무리. 네, 김승원 선수 들어간 것을 양희종 선수가 그래도 빨리 잘 보면서 패스가 들어갔죠. 최준용 골밑쪽 또 걸렸어요. 아, 연습에서 최준용 선수의 실책이네요. 뒤를 다 알고 있는 KGC 선수들 이번에도 양희종에게 어시스트 하나 추가해주나요? 네. 안 들어갔네요. 최준용 선수가 경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최준용 선수. 아주 잘 봤죠. 앞서서 양희종의 A패스. 오늘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양희종 선수입니다. 네, 바꿔줘야죠. 최준용을 교체해주는군요. 변기훈이 투입됩니다. 21점 차. 최준용 네, 선수가 D리그에서 조금 경기를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본게임에서는 조금 그 경기 감각을 잃어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투구 김승원이 82%네요. 네, 정확해요. 예. 네, 오늘은 축감이 조금 짧은 그런 감을 보여주고 있죠. 3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승원 다 들어갑니다. 51대 28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안양 KGC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변진영이 다시 투입됐고요. 양희종을 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SK는 최준용, 뭐 썸머스 이런 선수들이 거의 18분 가까이 뛰었거든요. 네. 안양 KGC는 페리가 16분 가장 많이 뛴 선수입니다. 골밑죠. 썸머스 돌면서 아. 블락이에요. 네. 실제 지금 해보지 못하고 계속 빼앗기거나 네. 블락을 당합니다. 안쪽에서 테리와 김승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레이션 테리. 최부영 앞에서 테리 밀고 들어가서 네, 공격자 반칙. 네. 지금 한쪽으로 다 공격수들이 가 있고요. 1대1을 테리 선수가 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반칙이 나왔죠. 네, 여기서 왼팔로 밀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테리가 또 점점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네요. 미안하다 하고요. 51대 28. 3쿼터 스코어는 4대 0. SK가 지금 계속 쿼터 첫 득점이 잘 안 나오네요. 아까 네. 2쿼터도 그러더니. 또 빼앗겼어요. 에드워즈 올라가서 원앤더크 튕겨 나옵니다. 네. 반대쪽. 석점 안 들어가요. 이럴 때 들어가야만 분위기가 올라오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이번에 변준영이 에드워즈 쳐나오다가 터치아. 투터치 공격권 넘어갑니다. 아 들어갔다라면 에드워즈에서 네. 멋진 덩크일 뻔했는데. 아 이런 덩크가 튀겨 나옵니다. 아 이게 또 안 들어갔어요. 또 KGC가 막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요. 약간은 민망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민망하죠.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네. 썬트는 안 들어가고요. 네, 아, SK가 지금 거의 3분이 넘었거든요. 2득점입니다. 변준영. 사실 KGC가 지금 4득점에 그쳐있고요. 엘리엇 받아서 범페이크 한번 놓쳤고 안 들어가네요. 네, 계속해서 기회는 KGC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인데 양쪽 안 들어가요. 썬튼 골밑쪽 내줬고요. 리버스 슛도 안 들어가요. 이번엔 변기훈 다시 안쪽으로 김승원 썸머스 골밑쪽 최부경 세컨 마무리합니다. 네, 마무리는 최부경 선수. 51대 30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오늘 경기 스코어입니다. 에드워즈 오버패스 순간적인 더블팀 그러나 컵 들어가는 변준영입니다. 이것이 공격이 폭을 좀 넓게 섰기 때문에 이 패스가 들어오면서 수비가 헬프 들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준영 선수까지 찬스가 난 거예요. 변준영 선수 센스가 있군요. 자 변준영 먼 거리에서 석점포입니다. 드디어 팀의 두 번째 석점포가 터지는 서울 네. SK. SK 공격이 어렵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기다렸던 한 방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20점 차. 좀 더 SK가 외곽에서 좀 더 외곽 찬스를 내는 과정. 그런 것들 패턴 플레이로 해서 하나 좀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박형철 선수가 가서 어떤 역시 변준영 선수가 넘어질 때 사실 좀 애매했잖아요. 네. 박형철에게 가서 어필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선 장면인데 요거죠. 아, 요거. 예. 예, 요거죠.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받았어야죠. 예. 자, 요 장면에 대해서 업주 해봐라. 네. 아, 기억 썼고요. Stay focused. Way. 끝까지 안 왔어. Way. You gotta play all the way. 아, 디펜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슬금슬금 갈 거야? Back to back. Quick. Back to back. Defense quick. 저스는 여기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스는 영찬이가 앞에서 투맨 게임을 하는 아가운트 볼을 빨리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좀 백코트 빨리 하고 트랜지션 빨리 해. We just gotta transition quick. 자, 야, 점수차는 20점 차지만 단 한 틈도 주지 않으려는 굉장히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수비 이게 트랜지션이죠. 지금 더블팀 들어가는 그런 수비 그런 네, 것을 이제 그렇습니다. 아, 오늘 3쿼터도 야투율이 낮고 지금 3쿼터인데 단 33점이에요. 네, 이게 SK 공격이 뭐 득점력도 지금 12개 팀 중에 10위를 하고 있고요. 예. 디펜딩 챔피언 아웃 모습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20점 차. 네, 2대2 스탠러플레이에서 볼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를 김승희 감독이 작전팀 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체 바뀌었고요. 김승원 잡고 다시 한번 박병철. 이제는 엔티패스가 투입됐고요. 밀고 들어가는 그런데 골밑! 이렇게 보고 한다는 거예요. 예가 있네요. 네, 보고 있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에드원 선수에게 골이 들어갔죠. 아하. 네. 이센 선수 이게 가죠. 이럴 때 움직임 하나 비거든요. 아주 에드원 선수가 커팅을 또 잘해줬고요. 앞서선 변준영이 들어와서 저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번엔 또 에드워즈가 또 들어오는 거네요. 반대쪽 코너에서. 페리 선수가 경험이 테이블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럼 SK는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격을 좁혀야 돼요. 지금 오는 선수가 너무 빨리 선수로서 왔기 때문에. 네. 공격권은 서울 SK. 네, 이제 공격인데요. 워낙 지금 안 터지는데 그나마 변균의 석점에 한 방 터졌다는 게 위안 거리입니다. 네. 패턴을 하나 하이웨이에서 더블 포스트. 김선영이 밀고 들어가서 김선영이 오늘 네, 공격에서 더블포스 너무 좁았어요. 그러네요. 변균의 반칙이고요. 김선영이 오늘 15분 이상 뛰고 있는 게 아직 무득점이에요. 네. 이렇게 또 김선영 선수의 득점력이 안 나오는 것도 또 처음 보네요. 석점수 두 개 시도했고 지금 두 점짜리는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또 세 번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 네. 에드워드 선투가 매치업 스크린 에드워드가 비었어요. 또 아 그런데 빼앗습니다. 선투는 더블팀에 갇혔고 패출 번호죠. 변기훈 다시 시도 인앤아웃. 아 이거 맞죠. 캐디 쪽으로 왔고요. 달려듭니다. 헬드볼. 아, 끝까지 변기훈 선수가 네, 점프볼을 만들어내네요. 예. 아쉬워하는 레이션 페리. 아, 이게 살렸는데 여기에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캐디 예. 선수가 좀 늦었죠. 자, 일단 페리를 쉬게 해줍니다. 네. 4부 30여 초. 자, 넘어가야 되는 순간 몇 초 남지 않았었거든요. 넘어왔습니다. 박형철 던집니다. 석점! 석중! 엔드원입니다! 계속해서 슛 바란스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슛 타이밍이 좀 네. 빨리 올라갔죠? 지금 썸머스는 반칙이 4개가 되고요.
가반치에 걸리는 듀안 썸머스. 떨어지면서 파울이 됐어요. 예. 박형철 석점슛 오늘 두 방 8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4득점까지 올릴 수 있는 또 기회예요. 상대는 썸머스 가장 팀 내 많은 득점 SK의 썸머스 15득점을 올리고 있는 썸머스는 4반 치구를 일단 벤치에 가서 쉬고요. 네, 자유투가 안 들어갔네요. 예. 처음부터 계속 3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SK 힘겹게 갑니다. 오랜만에 투맨 게임 뒤로 빼줬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골밑쪽 반대쪽 썬텐 흔들다가 던져봅니다. 적점 이나우. 재부경 공격 리바운드 골밑 득점. 57대 35. 리바운드에서는 재부경 선수가 그래도 잘 잡아주는 그러네요. 있거든요. 박형철 대준영 김승관. 네, 골밑에서의 자리 싸움도 아주 KGC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켓을 안에 준다는 게 일단 흘러나갔고요. 자, 충분히 휴식을 취한 양희종을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안양 KGC. 최현민 교체, 양희종 투입입니다. KGC가 수비의 변화, 특히 순간적으로 더블팀 가는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김선영, 뒤로 패스. 재부경 안 들어가고요. 최준용 잡았고 마지막에 살려냈습니다. 박형철 끌고 올라옵니다. 네. 양희정. 이것은 지금은 발에 킥볼이 됐습니다. 네. 실책이 나올 뻔했어요. 예. 양희정이 내가 실수했다. 네. 여기서 지금 에드워즈 선수는 이제 커팅을 들어가는데 네. 이 볼이 다행히 발을 맞고 나갔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들어가면 에드워즈가 앞서서 덩크 실패한 걸 잊을 만한 장면 하나 보여주려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일단 성공이 연결이 안 됐어요. 에드워즈 올라갑니다. 맥거리고요. 다시 한번 에드워즈 뺏어서 득점. 스테이가 잘 안 되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수비, 공격 이런 것 모두가 지금 SK가 안 되고 있어요. 두점 올라가는 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최부경 넘어졌는데 스스로 좀 네. 아쉬워하는 저 장면을 최부경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앞서 최준용도 저렇게 바닥을 때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마음만 급하면 되냐? 기본부터 해, 기본부터. Hey, step on the metal, step on the basis. 다른 것도 안 되는데 뭐 자꾸 앞서 와서 하려고 그래. 왜 좀 다른 거 아니고 지금 20점씩 이기고 있는 건데 지고 있는데 왜 자꾸 내려와서 준비하는가 왜 올라가는 거야. 잘 안 들렸는데요. 예. 지금 급해요. 선수들이 좀 급해요. 점수가 많이 벌어지고 득점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마음들이 이제 급한 거죠. 네, 참 이 흔히 말해서 무경훈 감독 기본부터 좀 잘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감독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렇죠. 예. 조금 더 그 세트를 시켜서 포메이션을 좀 가야 돼요. 아하. 그래서 지금 하이포스에서 더블 스크린을 가는 네, 그런 과정을 하는데 지금 찬스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 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제가 흔히 말하는 약속된 플레이를 빨리빨리 해서 공격적으로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팔렸어요. 네. 에드워드 빼앗기고 A 패스를 했구나. 열렸어요. 박지훈 득점. 박지훈 다리 멀쩡하군요. 네. 다행입니다. 공격을 하이퍼에서 더블 스크린을 주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수비 포메이션 돌아가는 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안 돼요. 터져요. 네. 공격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1-2-2를 하든지 아니면 1-3-1에서 하든지 아니면 하이로 플레이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대2가 가야 되거든요. 예. 앞서서 이제 속공 장면이고요. 지금요. 쏜튼이요. 그렇게 오픈 찬스. 오늘 석점을 6개를 넣었는데 한 개도 못 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킬도 뭐 12개예요. 그러네요. 자. 김승원이 3개의 스틸. 에드워즈의 5개의 스틸. 네. 또 김승원. 외곽 빼줬고요. 와이드. 오픈. 성공입니다. 네. 양희정. 지금 KGC하고 SK하고의 그 공격 형태 위치 그 세트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상대는 오픈을 만들어서 쏘고 있는데요. 네. 쏜튼 돌파 많이 빗나갑니다. 그 전에 반칙. 이것이 이제 안 들어가면 바로 속공이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세트를 좀 정확하게 가야 되죠. 야, 지금 이제 KGC의 공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몰아서 한쪽에 선수 또 움직임을 또 가져가는 거죠. 오픈 찬스를 만들고 이런 찬스에서 슛은 정확할 수가 있어요. 양희정까지. 네, 이미 SK는 팀 파울 5개 걸려 있고요. 그리고 KGC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뭐 1쿼터에는 파울 하나밖에 못 했거든요. 벌써 3쿼터에 팀 파울을 댔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배병준 2쿼터 마지막 버저비터가 취소됐었는데 예, 이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올리고 있는 배병준입니다. 네. 조금 SK는 좀 더 앞서 뒷선에서 이제 그 최준영과 최부경 이 선수들을 그 로에서 놓고 베이스라인을 끼고 크로스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지금 수비, KGC 수비가 지금 페인트 존에 다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좁혀있죠. 자,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김건우도 실패. 그러니까 가운데를 돈독히 하고 외곽을 좀 열어주는 수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SK가 좀 안 들어가기 때문에 KGC를 위해서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결국은 저조한 올 시즌 내내 그 외곽 적중률 상대에게 저런 수비를 지금 만들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외곽만 터지면 그 넓힐 수가 있어요. 예. 아, 이런 것도 안 김선영도 오늘 돌파 안 되고요. 아직 김선영 이번에 백보드를 맞았어요. 행운이 따르는 좋죠. 네. 드디어 김선영도 하나 들어갑니다. 소득점. 지금 KGC의 공격은 가운데가 지금 더 있죠. 그러네요. 네, 2대2 포션을 플레이했을 때도 가운데의 공격. 안 되면 커팅. 자, 일단 파고 들다가 직접 이렇게 처리 안 됐고요. 네. 근데 끝까지 골밑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4라운드 일단 최준영 줄 듯하다 줬고요. 골밑 최부경. 네, 어렵게 가네요. 65-40 그래도 좀 더 SK 입장 좁혀야 될 상황에서 25점 차 멀어져 있습니다. KGC가 크게 압도하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석점 이나 양희정 빠르게 넘어왔고요. 변기훈 유로스텝 내준다는 게 걸렸고요. 계속 공격은 이어집니다. 변기훈의 석점 길어요. 네, 파울이죠. 파울이군요. 팀 파울 여유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번 쿼터 파울입니다. 수비에 여유가 있어요. KGC는요. 최부경 교체되는군요. 네, 좀 체력 안배를 좀 시켜줘야 돼요. 최부경 선수가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4반칙인 썸머스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에 걸렸죠. 아, 이걸 야, 또 네. 빼앗았어요. 또 스틸입니다. 원샷으로 가야 되는데 김승원 바로 올라가네요. 득점 안 됐고요. 다시 김승원 터치아웃. 네. 5.7초. 공격에서는 KGC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격을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걸 원샷으로 갔어야죠. 예. 지금은 선수들 교체를 또 해줬고요. 네. 이승호 팀 많이 바꾸네요. 이민재도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김철욱 빼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김철욱도 나왔어요. 이제 네. 전원 다 투입됐습니다. 오늘 경기 12명 다 나왔어요. 득점이 지금 없는 선수는 기승호, 김철욱, 이민재만 없습니다. 네. 5.7초인데
네, 수비를 바꿨어요. 예. 네, 네, 선수를 바꿨어요. 최준용 코너죠. 들어가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방을 터트려 주는군요. 안 터졌던 석점이 그래도 막판에 좀 터지는군요. 자, 65대 43의 스코어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4쿼터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입니다.